Z-Style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지난번에 금이신이 주려고 삶아놨던 닭가슴살이 많이 남았어요. 그래서 이 닭가슴살을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양이들 주려고 삶아놓은 닭가슴살이라 간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먼저 이 닭가슴살에 양념을 조금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후추를 뿌려주고요. 소금으로 약간의 간을 더하고요. 그리고 갈릭 마요네즈를 넣어서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느끼할 수도 있으니까 핫소스도 살짝 첨가하도록 할게요. 다 버무려 줬습니다. 그릴 위에 또띠아를 두고요. 또띠아 3겹을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 샀던 멕시칸 스타일의 믹스 치즈를 뿌려주도록 할게요. 기왕이면 빈 곳이 남지 않게 고루고루 뿌려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야지 또띠아끼리 밀착이 잘 되거든요. 녹으면서 잘 펴주도록 할게요. 뭉친 곳이 없도록. 빈 곳에 잘 메워주도록 합니다. 그리고 아까 버무렸던 닭가슴살을 고르게 펼쳐주도록 할게요. 뭉치지 않게 잘 펴주시고요. 빈 곳도 잘 메꿔주시고요. 조금씩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또 믹스 치즈를 뿌려주도록 합니다. 닭가슴살 있는 부분이 잘 안 붙을 수도 있으니까요. 이렇게 치즈로 덮어주도록 합니다. 뭉친 곳 없도록 조금씩 만져주고요. 그리고 이 위에 또띠아 한 장을 얹어주도록 합니다. 이렇게 해서 돌려도 되지만 한 층만 더 쌓아볼게요. 오븐을 200도로 맞춰보고요. 예열이 끝났습니다. 오븐에 넣어보도록 할게요. 오븐에 넣고 10분간 돌렸습니다.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죠? 겉은 바삭바삭하네요. 이제 옮겨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. 도마 위에 넣고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난번에 만들어 보니까 밑바닥까지 잘 안 찢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끝까지 넣어 주도록 할게요.
총 8등분으로 나눴습니다. 접시를 먼저 올린 다음에 통째로 뒤집도록 하겠습니다. 뒤집을 때 조심하시고요. 이러면 잘 옮겨졌죠?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퀘사디아를 먹어보도록 할까요? 지난번에 다 먹고 또 아보카도가 새로 나와서 과카몰리를 또 새로 만들어놨습니다. 유통기한이 다 돼가려고 하는 걸 만들어놔서 그런지 색깔이 좀 거무튀튀하네요. 먼저 한 조각을 알차 보이지 않습니까? 먹어볼게요. 이 닭가슴살만 넣어서 그런지 좀 퍽퍽한 감이 있네요. 닭다리살이나 좀 그렇게 섞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핫소스 살짝 넣어서 먹어볼게요. 과카몰리를 얹어서 마트에서 아보카도 볼 때마다 쟁여놔가지고 이렇게 과카몰리 계속 만들어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괜찮게 어울리네요. 그럼 저는 마저 남은 식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, 공유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Z-Style.